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호 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윤 씨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글을 게재했습니다. 윤 씨는 인터폴 적색 수사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주로 살인, 강간 등 강력한 범죄자에게 내려지곤 한다며 자신에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수사, 과거 증거인멸,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과거사 수사위의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경찰에서 명함 토대 수사로 단 한 차례 인물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윤 씨는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 힘들고 지쳤던 적은 있었지만 결코 자살을 생각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위해서 힘써주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계속 진실을 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윤 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